감사합니다. 이한위 씨의 무대였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라일락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명품 조연으로 빛나는 연기자 네. 이한위 씨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근데 뭐 다른 얘기 드릴 건 없고요. 정말 노래를 잘하시네요. 아, 노래를 진짜 무척 잘하시는데. 아, 괜찮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저를 섭외하시던 이제 감독님하고 작가분이 기왕에 생방송이니까 네. 라이브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의해 주셨는데 제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또 아침에 괜히 또 기분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해서 립싱크로 해봤습니다. 아~ 네. 이게 네. 수십 년 경력의 가수들도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노래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 네. 하시는데 뭐 연기자시니까 저희가 그럼요.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를 텐데 뭐하러 네, 립싱크라고 밝히셨어요? 네. 방송은 좀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워낙 진솔하신 분이라. 저런 말씀 마음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니, 노래도, 시청자 여러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노래도 잘하셨지만 입도 기가 막히게 맞추셨어요. 그런데 아, 예, 예. 네. 사실은 한 군데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저는 말미 부분에 좀 틀렸는데. 아이고, 요 얘기도 네, 안 하셔도 네, 될 뻔했는데. 네. 정신 세상에. 바짝 차리고 넘어갔죠. 네. 아니 근데 노래도 잘하셨지만 이 곡이 참 좋네요. 서정적이고 예, 예. 제목도 어쩜 이렇게 멋져요. 그곳에 두고 온 라일락. 예. 이게 우리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 예, 예. 지금 드라마에서 가수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군요. 네네네. 네. 예.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ETV에서 방송되는 그 드라마 스페셜 2020 그곳에 두고 온 라일락 요거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출연하게 된 거죠. 아유 드라마 스페셜 2020에서 네. 요새 좋은 작품들 많이 네. 방영을 하던데 근데 어떻게 트로트 가수 역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그 우연하게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아, 나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장렬하게 탈락을 하고 나서 MB본부에서 이제 보이스트롯을 또 우연하게 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KBS의 이제 드라마 스페셜이 10개가 신설이 되면서 이걸 이제 모창 가수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던 우리 KBS의 박기현 PD께서 저를 좀
눈여겨보시다가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트로트 가수나 이런 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네. 조연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주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날카로우신데요. 네. 네, 바로 주연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KBS에서 이제 사랑과 전쟁 한 20년 정도 전에 뭐 그런 거에 이제 주인공을 한 서너 편 해봤는데 또 뭐 이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재연 프로가 있었었어요. 거기에서도 나훈아 가수의 이제 모창 가수 라운하 씨의 인생을 연기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건 드라마가 아니고 제가 83년도 데뷔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을 맡게 됐죠. 이거는 박수 한번 보내드려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스페셜 2020 그곳에 두고 온 라일락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맛보기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그맨분들도 조연을 많이 하시고 재밌겠네요. 네. 남진 가수님의 모창 가수하고 현숙 가수님의 모창 가수 이렇게. 뭐 노래 엄청 잘하시는데 네. 가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별 말씀. 왜냐면 노래도 적당히 못하는 게 살짝 보이기도 하고. 네. 아니 그냥 너무 뺀질거리고 연기자가 노래를 잘하면은 그게 가까이 안 와닿아요. 은근히 혼란스러운데요. 아니 근데.